3, 4억 원 이상 떨어졌던 서울 집값이 최근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서울 수준으로 뛰며 서울 집값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매매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의 아파트 전용 84.94제곱미터는 지난달 2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초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인해 25억 원 수준까지 떨어진 집값이 최근 1억 원 상승한 겁니다. 지난해 20억 원 이상 거래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도 올 초 17억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서울 집값 수준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억 5천만 원가량에 거래됐던 수원 광교 호반 베르디움 트라일 전용 100제곱미터는 최근 10억 원 이상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구 판교 프루지오 월드마크 127제곱미터의 경우는 최근 호가가 20억 원까지 오르면서 강남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경기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권이 제일 중심이 되고 그 지역들로 다른 지역들로 번져나가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들이나 주택가격들이 수도권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수도권 오르는 현상들이 반사적으로 오히려 서울 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효과도 있는 거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값 급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